자, 이제 3월 시장이네요. 오늘장 통해서 다음 주 시장 그리고 3월장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명동지점의 이창환 차장님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괜찮으셨습니까? 뭐 괜찮진 않죠. 오늘 시장이 급하셨으니까. 네. 아니 뭐 힘든 장이고요. 네. 뭐 어제 이제 시장 급등이 좀 나와서 전 이제 그저께 그 하락폭을 되돌리는 그런 강한 상승이 나와서 오늘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미 그 10년물 채권금리 급등을 인해서 이제 시장 조정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그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어떤 로테이션 자체가 아니라 그 주식시장 자체에 대한 그 채권시장과 주식시장 간에 주식시장 자체에 대한 리스크를 좀 받아들여서 조정이 좀 나왔지만은 추가 하락적인 건 좀 제한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시장 좀 많이 빠졌을 때 그 2945 정도, 2950선 정도를 좀 지지라인을 가지고 있고 오늘도 그 부분에서 지지라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이제 60일선 올라오는 부분인데요. 이거 하락이 추가적으로 좀 제한적인 거 봤을 때는 3월장 좀 반격을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어쨌든 그 채권 시장의 불안이 이제 주식시장 연결이 되는데 어떤 연준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카드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고, 뭐 YCC라든가 마지막 카드 이런 것도 쓰지 않고, 연준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봤을 때는, 너무 여기서 내가 더 먹고 주식 가져지고, 도망가지 말자는 말씀 드리겠고요. 시장에서 계속 이제 많으신 분들이 이제 미신념을 채권 수익률에 대해서 관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채권에 관심을 가진 적이 정말 있을까 할 정도로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미 S&P 500 기업들의 배당 수익률이 대략 1.48 정도 되는데 채권 수익률이 좀 오로 넘어가게 되면 주식 매력이 떨어지지 않겠냐 그런 우려 때문에 이제 시장이 좀 발작을 좀 일으켰는데요. 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경기가 살아나는 시점에서는 이런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건데 너무 급하게 올라갔다는 것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등하기에는 좀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에 저는 시장 뭐 충분히 조정만 충분히 더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일단은 판단하고요. 연유랑 오늘 MSCI 리밸런싱까지 겹쳐서 수급적인 악재까지 겹쳤기 때문에 시장이 막 컸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겁먹지 말고 실적 좋은 종목들 위주로는 잘 들고 가시고요. 너무 이제 성장주 쪽으로만 집중하시는 것보다도 뭐 경기 민감주라든가 소비주도 같이 또 좀 편입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시장 대비 좀 강했던 종목 중에 소비주 종목 한번 갖고 왔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한 1.3% 정도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이제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어닝 그 시장 컨센서스 상회가 나왔는데요. 영업이익이 대략 174억 정도 4분기 나오고 순이익도 이제 247억 정도 나왔는데 순이익이 좀 증가를 하고 영업이익은 좀 줄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국내 뭐 그 비디비치라든가 연장 이런 국내 브랜드들은 전 분기 대비해서 비슷한 그 실적이 나왔는데 명품 화장품 럭셔리 쪽이 80% 급증이 나왔고요. 그리고 의류 쪽도 해외 의류가 지금 호조를 보이고 있고 국내는 분명 비슷하다 좀 보면 되겠고 뭐 자주 같은 생활용품 쪽은 다소 좀 부진이 나왔지만은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수입 화장품 쪽 매출이 올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입 화장품 매출이 동사의 주력 제품인 비비비치 매출을 넘어섰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고 올해 1분기부터 작년에 이제 수입파 그 판권 라이센스를 취득한 그 스위스 퍼펙션 실적이 연결 실적으로 드디어 잡힙니다. 그리고 2분기에 신규 브랜드가 또 나올 것이고요. 또 이제 동사가 이제 중국 쪽으로도 그 럭셔리 브랜드 화장품을 진출을 좀 모색을 하고 있고 패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중국 쪽의 모멘텀까지 해외 확장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현대 주가는 상당히 뭐 견조하고 싸다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작년 영업이익이 338억 정도 나왔는데 올해 이제 시장 컨센서스가 하단이 630억, 상단이 741억 정도 나오니까 거의 두 배 이상의 영업이익 성장이 예상이 되고 일단 그 오프라인 쪽도 의류라든가 자진 부분도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된다고 하면은 실적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도 동사가 의류 판매율도 정상가 판매율이 비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서 올해 소비주 종목 중에서 상당히 실적 유통 소비주에서 가장 실적 점프업이 큰 종목이라 말씀드리겠고요. 차트만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추세 상단, 그러니까 상승 추세대를 그리면서 이렇게 완만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꺾이지 않고 우상향 중에 있고요. 앞단 고점이 22만원, 이전 고점이 이제 27만원 정도 되는데, 저는 그 27만원까지는 충분히, 중장기로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요. 이제 화요일장이 되겠죠. 화요일장에 대략 18만 5천원 정도 이하,
매수 라인 잡고 28만 5천 원 정도에서 매수 라인 잡아보시고 뭐 19만 원 안에는 상관없지만 제가 18만 5천 원 정도 매수가 잡고 목표가는 27만 원 잡으시는데 가만히 들고 가기보다는 22만 원 정도에서는 차익을 한번 하고 나서 누림목 공략 다시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7만 원 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지금 하단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좀 다행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 너무 이제 오늘 낙대는 낙대 다 겹친 날인데 이 정도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연준이 지금 어쨌든 채권 수익률만 잡아주면 되는데 네. 연준이 지금 아직 카드 내놓지 않았으니까 연준 기간에 한번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내놓지 차분히 지켜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차장님 3월 장도 성공 투자 같이 하자고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